안녕하십니까? 겨남 김용만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원필과 방필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고 싶다고 구독자분께서 특별히 요청을 하셔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그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예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예서 파책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자, 두 개를 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 영상 보시면은 예서 기초 필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주로 방필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 원필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방필 같은 경우는 각이 지인다 그래서 모방자를 써요. 방필. 둥그런 자는 원필. 이렇게 하는데 우선 뭐 한자는 안 쓰셔도 용어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진행 방향이 차이점이 있다. 자, 이랬을 때 방필은 이렇게 각이 지게, 자, 이 부분이 각이 지고 이 부분이 각이 지겠죠. 그랬을 때 중심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왼쪽 비율과 오른쪽 비율이 같게 하시면 돼요. 그럼 무게중심이 딱 맞다고 보시면 돼요. 자, 들어가는 방향이 아래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서 원필은 반대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똑같이 여기까지 와요. 내려와서 여기서도 이제 둥글게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랑 비율은 똑같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진입 방향이 다르다. 자,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운필을 전체를 다 이용하지만은 이게 실전에 이제 작품을 하거나 이렇게 들어갈 때는 그냥 직필로 우리가 방필을 만드느냐, 원필을 만드느냐는 조금 숙달된 기법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를 가지고 밑에다가 지붕을 보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이 지게 하면 되겠죠. 들어간 방향 잘 보시고요. 원필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둥글게 빠지죠? 각이 딱안 지게.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는데, 진행 방향. 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넘어오고, 자, 방향을 잘 인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설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해설은 다음 편에 또 하나 더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이제 해설이랑 쓸 때, 6조 해설을 쓸때 연관이 되는데, 보통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당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써요. 각이 지게. 원필은 똑같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건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각이 진다. 이 부분이 각이 지고 여기가 둥그러진다. 요게 방필과 원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입 방향이 다르다. 특히 이게 파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율, 무게중심, 요거 맞추시는 거 굉장히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네, 내려가는 이제 또 파책이 또 있죠. 요것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있을 때, 물론 이쪽 부분은 아니지만, 이 첫 시작 부분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통 수평으로 오다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가 각이 탁 치죠.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필도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둥글게 들어가요.
여기서도 둥글게 이렇게 빠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 부분이 각이지고, 이 부분이 각이지고, 여기가 둥글고, 여기도 둥글게 하셔야 돼요. 각이짐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도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탁 찍어서 할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이지게. 자, 이렇게 왔습니다. 각이졌죠? 그리고 온필 잘 보세요. 어떻게 들어가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장봉이 됩니다. 여기서도 바로 꺾지 말고 여기서 쭉 빼서 둥글게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붓을 모아서 빼시면 더 이렇게 쭉 늘어진 이런 원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예서 기초액에서도 뭐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거는 뭐 원필 방필 특별하게 구별 안 하고 그냥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100% 구별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파임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약간 이렇게 블록하고 여기가 딱 수평이 되는 게 해서의 파책이에요. 각이지더라도 예서의 파책은 이렇게 여기가 여기는 각이 탁 나더라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나겠죠? 확실히 구별해서 쓸 필요가 있겠죠? 이것도 시범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자, 여기 하셔도 되고. 근데 보통 그 이제 초보 단계를 벗어나면 바로 직필로 하시는 것도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요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전 바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넘어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아랫부분이 수평이다. 여기까지는 오는데, 이렇게. 약간 둥글게 올라온다. 같은 방필이라도. 그리고 이제 그 가로에 갈 때요. 보통 우리가 전서의 방식으로 쓴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전서에서도 많이 벗어난 이런 획들이 많이 나와요. 자, 여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우선 붓이 닿는 게 직각으로 여기서 직필로 썼을 때딱 떨어졌을 때이 부분. 그러니까 붓이 떨어지면서 붓을 어떻게 진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고 보실 수 있어요. 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작이 바로 떨어져 세우면 이렇게 각이 나오고 살짝 이렇게 둥글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거는 자, 직필로 하는 것도 연습해 보시고요. 자, 이래서 우리가 방필과 원필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 해서에서도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선 예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거 영상 이걸로 마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 받아보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